반갑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창원 지역도 우리 경남에 있는 창원 지역도 지금 좀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도 120기 강의를 3월 5일에 개강을 해야 되는데 개강을 못하고요. 한달 연기를 했습니다. 120기를. 그래서 120기는 4월 2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개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 여러분들도 특히 건강에 유의하셔서 만전을 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한 지가 한 7개월쯤 됐습니다.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에 힘입어서 지금 보니까 인원이 한 3,000명 정도 구독이 되었고요. 최근에 인기 업로드된 통영의 매물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강을 휴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 아무도 없고 저 혼자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최근에 인기가 있었던 통영 매물도와 욕지도 전원주택이 1,000만 원 단위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구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낙찰가는 얼마고 응찰자 수는 몇 명인지 좀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오늘 그 방법,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전화가 왔습니다. 왔는데 이 교재를 좀 발간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지금 최초로 발간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요번 코로나 19 휴원 기간에 제가 1집을 발간을 했고요. 요거는 약한 82강쯤 됩니다. 페이지 수는 한 360페이지면 될 거예요. 그래서 1집을 발간을 했고 이어서 지금 2집을 또 발간을 했습니다. 다행히 요번에 여러분들이 휴원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그 전화가 많이 왔어요. 와가지고 교재를 발간하면 좋겠다 있어가지고 교재를 발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는 통영 매물도 섬에 전원주택이 1,000만 나왔다 이런 주제로 지난번에 유튜브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독자 나오는데 그러면은 매물도에 관한 몇 명이 응찰했고 낙찰가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욕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우리 넣은 것은 이런 사이트죠. 통영에 1,000만 원에 한산면 매중리. 여기가 이제 매물도, 소매물도 그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단독주택이 1,000만 원이 나왔다. 3월 9일인데, 3월 11일, 어제 5시까지 입찰이 마감이 됐죠. 압류재산에서. 마감이 돼갖고 지금 여기에 개찰이 되는데, 지금 이 물건입니다. 이 물건이 이제 나왔죠. 나와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을 해주시는데 요것은 이제 요게처럼 우리 온비디에스보처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5시까지 마감이 됐습니다. 돼가지고 오늘 11시에 개찰됐는데 그 다음에 또 282강에 또 보시면은 지난번 240강하고요. 견주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240강하고 280 2강에 다시 조금 더 언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요게 보면은, 이제 요거는, 욕지도는 요 물건입니다. 그죠? 페인트 집인지. 요 물건이 나오는데, 요거는 1800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럼 여기도 마감을, 요거는 조금 이르겠습니다. 2월 24일, 26일. 그러니까 오늘보다 한 보름 정도 빠르네요. 빠른데, 요것도 낙찰이 어떻게 됐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찾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온비더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온비더 사이트를 찾아갑니다. 온비더. 온비더를 가셔가지고, 이제 낙찰 결과를 찾는 방법은 온비더에 오시면요. 요 온비더 사이트 오시죠? 오시면은 요 부동산 눌립니다. 부동산. 자, 눌러보겠습니다. 부동산에 눌러보니까 바로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입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입찰 결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댑니다. 그죠? 갖다 대면은 이게 이제 입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입찰 결과에 대해서 제가 누르겠습니다.
늘려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입찰계 매각이죠. 처분 방식을 여기서 매각을 잡고, 그 다음에 지역을 통영시 한산면, 녹지면, 그렇게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입찰 결과를 낙찰. 자, 해보겠습니다. 자, 처분 방식을 매각 했죠. 그 다음에 지역을 또 이렇게 합니다. 경남 통영시, 그죠? 통영시, 그 다음에 입찰 결과 요거는 낙찰로 바꿔야 됩니다. 낙찰해서 검색해 봅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나왔네요. 그죠? 나왔습니다. 천만 원인데 2,500에 낙찰이 됐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통영, 여기는 매물도입니다. 매물도. 매물도는 1,000만 원에 입찰이 됐는데 2,500에 낙찰됐다. 그죠? 개찰은 3월 10일이니까 오늘 11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몇 명이 들어오는 것은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욕지도에도 이게 단독주택이 1,800인데 금액은 차이 나지 않습니다. 한 3만 7천 정도 차이 나서 낙찰했다. 자, 상세 보기를 한번 볼까요? 자, 보기 앞서서 물건을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물건을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욕지도 물건은, 지금, 여기서는 지금 나오지가 않네요. 그러면은 일단 다음 지도를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지도. 욕지도는 지난번에 조그마한 주택이 바다가 잘 보이는 주택이 두개 나왔었습니다. 자, 욕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되겠습니다. 여기에 욕지도, 그죠? 스카이뷰를 보니까 지난번에 보셨죠? 매물도에 있는 이 욕지도입니다. 매물도에 있는 요건데 지금 욕지도는 통영 여객터미널에서 1시간 정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 방향이 잘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아마 요거를 보여줍니다. 요거. 자, 그래서 이제 감정서를 잘 보겠죠. 감정서 그림하고 잘 찾으면 된다. 로드뷰가 나올까요? 안 나오네. 그죠? 안 나오죠. 자, 그래서 지금 요거를 이제 낙찰을 들어갔습니다. 낙찰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밑에도 요 등산로죠. 매물도에 들어가는 등산로 입구입니다. 요도 펜션 중간이기 때문에 물건이 좋습니다. 그리고 바다도 보이고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아주 물건이 좋고요. 매물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가본 소매물도. 그죠? 소매물도 등대성. 이름 많이 갔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매물도에 나왔는데, 요 물건에, 응찰자 수가 몇 명이 됐을까? 그걸 보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온미드 갑니다. 온미드. 자, 그 확인한 방법은 아까 저희들이 이제 온미드에서 봤는데, 잠깐만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온비드 가서 입찰 결과 누리죠. 눌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매각 해가지고 통영시, 그죠? 통영시, 경남 통영시 입찰 결과는 낙찰 검색 하면 나온다, 그죠? 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상세 보기를 봐야 되는데 눌리니까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로그인 하면은 됩니다. 여러분들 회원가입 다 하셨죠? 회원가입 하시고 해야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입장이 됩니다. 감정서도 볼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회원가입 했기 때문에 지금 잘 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제 이름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에 다시 또 들어가야 돼요. 다시 입찰 결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회원가입 하시고 가도 되겠습니다. 매각 경남 통영시 욕지면, 그죠? 통영시 낙찰, 그죠? 밑에 검색하면은 이제 한달 정도에 낙찰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이제 통영시 매중리, 그죠? 땅은 한 22평, 건물은 한 15평, 전용이 2,500에 낙찰됐습니다. 그죠? 자, 상시에 보기를 누리니까 낙찰자 수가 나옵니다. 보니까 몇명 응찰했죠? 자, 보니까 응찰자 수가 27명입니다. 27명에 응찰됐는데, 1,000만 원에 2,500에, 그죠? 이분이 1등 되었습니다. 그래서, 1,072만 원인데, 아주 순진하신 분은 75만 원부터 출발됐네요. 쭉 되다가, 그죠? 1,100만 원까지 되다가, 1,200만 원에 3명이 있고요. 1,300에
한 3명, 1,500에 2명, 1,600에 2명, 1,700, 1,800, 결국 2,500에 낙찰됐습니다. 무효는 입찰 보증금을 뭐못낸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 5명이 2,000 27명이 응찰해갖고 2,500 낙찰됐는데 밑에 보면요 대금 납부 기한이 나옵니다. 이게 1,000만에 넘으니까 지금 개찰일로부터 30일 주는 거죠. 그래서 요때까지 내시면 되고 만약에 요때를 못 내더라도 이날까지만 내시면은 지연이자 없죠. 경매처럼 지연이자 연 12%가 없습니다. 없고 그냥 잔금을 받아줍니다. D-Day가 요날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요날을 하고 있는데 은행에 대출을 많이 낼 필요가 없다 이래갖고 보통 요날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4, 5월 2일 정도 납부를 하시면은 막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한 27명이 매물 또는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2,500에 낙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욕지도도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보셔가지고 우리 교재를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셨는데, 요 보시면은 지금 이 집이죠? 이 집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욕지도 여기에 내리시면은 요 통영에서 욕지도 내리시면은 올라가는 황구 바로 오르막에 오른쪽에 이 집이 되겠습니다. 요 집. 전에 보셨죠? 요두 집이 되겠습니다. 이두 집. 욕지 파출소 건너편에 있는 집입니다. 자, 요거는 몇명 들어왔냐? 자, 아까 27명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욕지도는 상세 보기를 눌러주니까 자, 욕지도는 다행히 한 명밖에 없습니다. 입주자 수가 한 명이고 1816만 4천원인데 3만 7천원을 더 써서 단독 응찰이 아주 잘된것 같습니다. 욕지도 요거는 아주 잘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기도는 욕지도보다는 매물도가 상당히 인기가 더 좋았습니다. 그죠? 이게 인기가 매물도의 인기도가 더 높습니다. 29명. 요거는 욕지도는 지금 한 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한 명. 위에 거는 27명. 뭐 들어왔죠.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검색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여러분들이 1등 하실 분은 오늘 아마 저녁에 샴페인을 아마 터뜨릴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렵죠. 여러분들이 이제 공매를 배우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욕지도나 매물도에 이렇게 조그마한 전원주택을 갖고 계시면은 여러분이 상당히 위안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섬 쪽에 단독주택, 농어촌주택 이런 특례가 있습니다. 특례는 왜냐 그러면은 우리 그 특례에 보면은 이 양도소득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도, 그죠? 충청도, 전라도의 아파트 한 채씩도 요거 낙찰받는 것은 주택이지만은 서울 그쪽에 아파트를 팔때 이것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돼서 상당히 좋습니다. 단서는 200평 이하면 되겠습니다. 건물 건축 면적은 제한이 없고요. 2017년도 폐지됐으면 제한이 없고 땅만 200평 이내에 그죠? 낙찰가가 2억 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을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도 뭐 문제는 없다. 그죠? 양도소득 계산할 때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욕지도는 한 명이 낙찰이 됐고요. 우리 한산도는 2,500에 아까 2,700명입니까? 27명 정도가 응찰해서 낙찰이 잘된것 같습니다. 두개다 상당히 낙찰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뭐 제가 볼 때는 적당 가격에 아주 싸게 낙찰을 잘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나오면은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서면은 무인도가 있고 유인도가 있는데요. 이런 유인도에 낙찰을 받아야 되지 무인도는 무인도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요. 그래서 개발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인도에 받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우리 소포가 전달될 수 있는 택배가 갈수 있는 이런 데 낙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면 조금 더 비슷합니다. 제주도도 그렇죠. 택배를 하면 조금 3,000원인가 몇천 원더 비쌉니다. 그래서 유인도, 그죠? 이런 유인도의 섬에 조그마한 전원주택을 마련하는 것도 지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잘 극복을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따뜻한 봄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Thank you.